우리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 계속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가? 위기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숙제는 던져져 있다. 네. 우리나라의 그래도 수출을 가장 이제 큰 품목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미래에 그래도 살아남을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도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네. 지금 3인 초과예요.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뺏겼던 그 반도체 패권을 다시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미국도 약간 거기에 좀 동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지금 기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자기네 업체들의 패권을 예전에 이제 계속 잃고 있었는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확실하게 이제 표현이 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견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국, 미국 동시 양대 시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한쪽 팔을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굉장한 경고가 나왔다고요? 아, 이거 석권 설명 제가 해야 되는 정도는 네. 안 하고요. 저도 주식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게 진짜 추석 전후로 해서 난리가 난 이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휴 이틀째인 15일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하나 내놨어요.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겨울이 다가온다. 라는 거예요. 겨울은 원래 매년 오지 뭐. 그래서 하여튼 반도체 업황을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을 내고 뭐 삼성전자도 뭐 10만 원인가 해서 7만 얼마로 해서 뚝뚝 떨어뜨려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딱 장이 열리니까 주가가 급 락을 한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6%가 빠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15일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틀 전인 13일에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주식을 101만 주 넘게 매도를 했어요. 진짜 네. 나쁜 사람들이네 지금. 이틀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고서 나오면 주가 폭락할 거니까 미리 팔아치운 거 아니냐. 선행 매매 의혹. 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자산으로 샀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건 스탠리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계좌 통해서 들어온 거겠죠, 그죠? 그렇죠. 매도가. 네. 네.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매도인데 어떻게 삽니까? 아, 이게 뭐냐면 파는 주문이 나왔다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자신의 그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자산을 갖고 아, 네. 투자를 직접 해서 뭐 돈 먹거나 빼거나 이럴 수 있고 네. 아니면 모건 스탠리라는 어쨌든 투자은행이니까 마치 우리나라 증권사처럼 그 모건 스탠리의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좌가 이제 사실 요거를 팔았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판 거는 아마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고유자산이라고 그래요. 내 돈.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 돈. 고유자산 또는 고유계정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증권회사니까 고객 돈을 중개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고객 자산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매도 리포트가 15일에 나왔는데 네. 13일에 네. 엄청 팔았다. 101만 주 매도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선행매매 아니냐. 네. 결국에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선행매매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정프로님 말씀처럼 네. 내가 조금 있다가 내 리포트를 낼 거고 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자산 그거 미리 팔아. 이거는 100%입니다. 네. 근데 이건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랑 감독원이 조사를 한다는 거고 예.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까지는 아니고 안 돼요? 계좌 들여다보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럼 고객 자산이면 괜찮은 건가?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사실은 선진 감독 기관이냐 아니냐 네. 차이예요. 그럼 고객 자산이면은요. 내 걸 내가 판 게 아니고 네. 그럼 고객이 어떻게 다른 알았을까? 기관에 비해서 특히 이제 최대의 그때 13일에 매도 주문 나온 다른 증권 회사의 두 배의 매도 주문이 여기서 몰렸어요. 아무리 여기가 거래량이 많다고 그래도 두 배 이상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고유 자산 아닌 일반 고객 자산을 걸러내고 이게 다 정상 매도냐 이 중에서 힌트를 알고 매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를 네. 밝혀내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거기까지 들어갈 의지와 능력이 우리 감독 당국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큰 손한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전화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레포터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그래도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내는 그래도 되나요? 분노하네요. 손이 작아서 슬픕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없다 그러죠. 왜 없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핑계. 우리가 얼마나 파이어월이 잘 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리포트 내는 부서와 고객 부서는 아예 모릅니다. 그다음에 뭐 큰 손들 보십시오. 여기 대량 매도 주문 보면 단가랑 수량을 보면 진짜 큰 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쪼개면 쪼개는 거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옛날에 큰 손들 예. 진짜 많았는데 아, 장영자, 목포 세발낙지 뭐 이런 분들. 큰 손은 뭐 장영자 아니에요? 아 장영자 씨. 네. 아. 이철이 장영자 보고 네, 그분들도 뭐 그 당시에 막
몇 천억대로 막 누가 했으니까. 누가 재판에서 저요. 장영자 씨를 재판장에서 네. 봤다 그랬어요. 쭉쭉 코스가 다 다녔다고. 아, 우리 최윤경 기자가. 네, 예쁜 머리띠를 하고 원래 이제 그 들어가 있으면 수감돼 있으면 그때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근데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차례 네,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네.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계속 사기를 사적으로 치워가지고 아, 들어가셨는데 네네. 아주 이제 까만 머리띠를 하고 거기선 참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곱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아, 수의는 안 입고 아, 그때 기억이 근데 나올 때는 본인 네. 재판 나올 때 갈아입는다고 한번 아, 갈아입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때도 상당히 아, 고운 모습을 네 고우셨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이제 보고서 내용이나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만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 내가 돈을 믿고 맡겼는데 이틀 있다가 어마어마한 리포트가 나와. 앉은 자에서 그 고객은 재산 반이 날라가게 생겼어. 아, 그러면 모건스탠리 찾아가서 멱살 잡나요? 아니요. 근데 나한테 힌트를 안 줬어. 네. 그럼 돈 뺍니까 안 뺍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멱살 잡지. 그렇죠. 근데 네. 그 회사랑 거래 안 하지. 거래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다고 내가 지금 게? 이런 거 아닙니까? 3천억 끌리고 있는데. 그렇죠. 안 돼.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손 관리는 계속 1년에 한두 권씩 그 금융회사 기사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물론 지금 이 모건스탠리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만 어느 증권사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아. 아. 그 실제로 그 뭐 카톡해요? 뭐 하이닉스에 먹구름이 떴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손이 손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약간 메꿔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왜 그게 네. 투자를 만약 이름했다거나 뭐 아니면 평소에 계속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면 좀 메워줘야죠. 인지상정이 지금. 아니, 아, 3천억이 막 2천억 돼버리면 뭐 그 너 죽고 나 죽고 아니겠습니까? 위해서 그럼 다른 계좌가 희생인 거죠. 아, 그게 문제라는 그게 거예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게... 계좌가 돈 벌 수 있는 좀 벌었어.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를 치고 그렇죠. 대신 그 손해 본 계좌에 이렇게 막 넣어주신다니까. 그렇죠. 돈이 많고 봐야 돼요. 일단. 어떻게 넣어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말해주세요. 크게 네. 쉽고 크게 쉽고 크게 아니 채권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많아서 지금 사실은 여러 회사들이 지금 계속 징계를 지금 동시에 징계받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주식 관련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아 여기서 매도 치고 저쪽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계좌가 손해 볼 게 뻔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받은 계좌를 여러 가지 여러 계좌를 뿌려가지고 아~ 손해를 쭉 돌리고 아~ 한 계좌에서 돌리고 이런 일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암암리에 예, 큰 손들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행매매에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도 봐야 되지만 네. 왜 이런 음모론 내지는 의혹이 나오냐면 리포트 자체가 너무나 리저너블에 제가 아직 안 왔어. 너무나 비합리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네. 거의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시장에 릴리스하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 행위처럼 보일 정도로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인 리포트가 네.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공격이라고 본다면 그 당연히 그 공격에 대한 회피 기동으로 반대 쪽에서 너희들은 이득을 챙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마침 대량 매도 주문이 확인이 되니 네. 이거 선행 매매 의혹이 있는 거다. 아. 이런 식의 이제 의혹도 있는 거고 예. 한편으로는 이게 반도체 전체 산업에 관한 리포트고 거의 200페이지짜리예요. 이게 긴데 왜 우리 회사만 공격? 우리나라 회사 1, 2등만 공격하는가? 미국 애들에 대해서는 또 의견 수정도 하지 않고 등등등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혹이 이렇게 음모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미쓰비시 보면 최대 주주가 또 아니 모건스탠리 최대 주주가 미쓰비시예요. 일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반도체 패권은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아. 최대 주주의 눈치를 많이 본다. 최대 주주가 바뀐 이유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에 대한 공격은 뭐 별 문제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음모론이나 의혹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워낙에 이례적이면서 약간 비합리적 리포트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금감원이 이걸 조사를 잘 하면 네. 밝혀낼 수 있어요? 거의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업계에서도 밝히긴 어렵다고 보는 아. 거예요. 진짜로 소스가 있거나 네, 네. 아니면 뭐 검찰서급으로 간다. 이건 끝을 본다. 혼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네. 네. 삼성전자 사실 주식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자들 국민 반려주 아닙니까? 삼성전자 많이들 갖고 계신데 반려주래.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 뭐 8만 원 가까이 이렇게 좀 가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숨통이 좀 트인다 네. 싶었는데 여기 뭐 9층에 사람 있어요 뭐 이런 건 이제 하시던 네. 분들이 아유 이제 좀 됐다 하시다가 그냥 후드로 맞은 거죠. 아, 진짜 이건. 근데 이제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니까
처음에는 나오자마자 사실 우리 연휴였어요. 네. 근데 그 연휴 때 미처 준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개장 연휴 끝나고 나서 장 열리자마자 폭락을 네.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뒤부터 이제 반박 논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반박하는 좋은 리포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오늘가 비관론이 과장됐다라는 예. 거죠. 예. 오늘도 심지어는 뭐 외국계에서도 반박 리포트가 나오기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거도 많이 틀렸고 과장돼 있고 또 결론 자체가 너무 과도하거든요. 불과 한두 달 전,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제시한 목표가를 하루아침에 반으로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권업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쓴 리포트 바로 전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결론만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뭐 지진이 났습니까? 공장이 불이 났습니까? 큰 무슨 뭐 불량이 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세 달 만에 목표가를 반을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리포트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해서 반박에 성공했다 칠게요. 그럼 주가가 그 전으로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남는 숙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한국 그 반도체 업체들이 갖고 있던 어쩌면 부정적인 전망들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또는 대놓고 말하지 이게 좀 용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공격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면 위를 끌어올려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리포트 자체는 과도하다고 우리가 비판에 성공하더라도 투심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그렇죠. 여전히 남겨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리포트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리포트들도 쭉 봤더니 사실은 다 목표가를 20에서 30% 하향하고 있었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밝혀지니까. 얘네들이 좀 과하게 하긴 했지만. 예. 과하고 뉘앙스가 좀 과격했던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립으로 바꾼다. 그 수준도 아니고 아예 비중 축소 팔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매도 의견 내는 회사는 없죠. 처음 없죠. 봤어요. 네, 우리는 예. 없는데 얘네들은 그냥 과감하게. 아, 훌륭하네요. 매도 이렇게. 근데 반값 밑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는 거의 죽인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아 있는 건 이제 얘네들의 리포트는 걷어내더라도 우리 반도체 어떻게 될까? 우리 계속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가? 국가 사실 기간 산업이고 여기가 흔들리면 사실은 뭐 주가뿐만 아니라 국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위기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숙제는 던져져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우리나라의 그래도 수출이 가장 이제 큰 품목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미래에 그래도 살아남을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네. 지금 빅메모리 특히 이제 TSMC가 하는 그쪽 시스템 이쪽은 뭐 우리가 잘 못하고 있고 지금 3년 초과예요.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뺏겼던 그 반도체 패권을 다시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미국도 약간 거기에 좀 동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지금 기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도 너무 좋고요. 예를 들면 그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라고 해서 시설을 일단 자기네 쪽으로 많이 땡겼잖아요. 그거 더하기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자기네 업체들의 패권을 예전에 이제 계속 잃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확실하게 이제 표현이 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견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국 미국 동시 양대 시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한쪽 팔이 잘리는 상황 그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사실은 패권국들이 다 반도체 강국들인데 사실은요. 근데 아시아의 중심을 일본으로 옮기겠다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현재 우리가 많이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단순히 뭐 기술 뭐 우리가 뭐 차세대 반도체 어디에서 뭐 압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떠나서 그건 그거대로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만 반도체 환경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문제나 그 각국의 이 전쟁에 관해서 그 국가들의 이제 전략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네. 아 언제까지 우리가 뭐 집중력 떨어졌어 지금. 뭐가 떨어졌어? 집중력이 떨어졌어. 아니 지금 뭔가 뭐,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유.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뭐 읍천이 커피만 마시고 닭동가리 치킨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광고주에 안 들어갔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네. 웃음 짓고 말았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 리포트 이건 조사를 우리 네. 금감원이나 이 금융기관들이 단단히 좀 하는 건 하는 거고 네. 대신 우리의 반도체 이 위기 이 현실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참에 증권회사들이 내는 다양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어떻게 읽는지 그 읽는 법들에 대해서도 사실 투자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리포트 일단 우리는 안 읽습니다. 할 때 그까지 읽을 정신이 없는데 네. 읽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력 매수 뭐 이런 거 나오면 네. 조금 이거는 괜찮나 싶은 정도. 네. 항상 톤 하나씩만 기다려, 이렇게 내리면 기다려, 예. 네,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중립이면 이게 매도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애널리 세 분이 계세요. 네. 리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통과되면 객장이 뿌려지는 거야. 네. 그 마지막 도장 찍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전에. 아~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갈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목표가 네. 20만 원이야. 너는 왜 21만 원이야? 너희 자신 있어? 1만 원 차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19만 원으로 팔려고 하잖아요. 네. 네가 이거 팔려고 내리면 네. 우리 회사 펀드가 진짜 이거 팔아야 돼. 왜? 자기네 회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펀드는 그쵸? 안 팔고 있어. 네. 장난하는 거 이렇게 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부터 팔기 시작한다. 네. 감당할 수 있어? 아. 사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업계에서 튀는 리포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나만 튀는 리포트, 나만 쓴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자기 출입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팔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예, 예. 보고서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리포트 중에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아 이거 보고는 좀 사도 괜찮다 싶은 정도는 어떤 거냐면 리포트 제목이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리포트 제목 이런 데다가 막 무슨 옛날 이야기니 뭐 동화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연예인 아. 얘기 집어넣으면서 막 좀 웃기게 쓴 사람들 있거든요. 요 어, 네. 경우 괜찮아. 왜냐하면 아. 아, 진짜 괜찮을 분위기 괜찮을 때는 그렇게 장난쳐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아. 주식 올라가고 하면. 아. 근데 만약에 좀 조금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런 장난 잘못 치잖아요. 이 애널리스트는 죽습니다. 아. 막 얘 잡으러 막 사람들이 아, 쫓아다녀요. 아, 제목에서 약간 기교를 부렸다거나 어, 어. 나사가 풀려 보인다 하면 이건 상황의 애지간히 좋은가 괜찮다. 보다 이렇게 아, 맞아, 생각하면 맞아.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막 정확해.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기 전에 네. 회사가 초긴장합니다. 아 당연하지. 네. 점심시간에 애널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야 이 새끼야.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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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아, 있어 아, 실제로 뭐 작년부터 어떤 네. 애널이 어떤 단체에 찍혀가지고 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 아, 아, 맞아. 진짜요? 그, 예, 그 양반은 예. 맞아 앞에서 막 사람들이 이른시 이른시도 아니야 너 여러 때문에 이렇게 되죠 네. 아, 아, 그리고 이제 계속 항상 보다 보면 비슷한 예. 한 업계에서는 계속 비슷한 이름들이 돌기 때문에 아. 찍어가지고 너희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 있어요 막 가방 어. 잡아당기고 네. 이래갖고 네, 그런 경우들이 여의도에서 종종 어. 목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네. 아유, 세 가지 아이템이나 이렇게 저희가 다뤄봤네요. 네. 네. 박시동 평론가님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혼자 해보시니까 훨씬 더 본인 말할 기회가 좀 많아서 아, 노래하면서 끝낼까요 그냥? 네 노래 굉장히 잘하신다고 시동을 걸어라 한번 아니, 일단... 본인 노래가 있어요. 네. 어떤 노래죠? 이 집 가수잖아요. 아 앨범 냈어요? 네. 진짜로? 네. 진짜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저작권협회 등록돼 있는 아, 노래도 있고요. 이 집 타이틀곡 그걸로 마무리하면서 네. 저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제목이 어떤 거죠? 여러분 그 멜론에서 네. 어, 시동을 걸어라 쳐보시면 트로트 하나 나옵니다. 아 네. 트로트예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 앨범이고요. 시동을 걸어라는 건 뭐 특별히 노래 박시동을 걸어라. 네. 네. 그 시동을. 어떤 의미가 있는 아, 내 인생이 뭐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아하. 다 같이 부릉부릉 시동 걸고 오늘부터 아, 달려보자. 아, 계속해서 그런 시동 얘기입니다. 걸어라. 아, 그 네. 하이라이트 부분 네. 네. 삽이라고 하나요? 네. 네. 한번 사비, 가보겠습니다. 사비. 네. 오늘 거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적당히 듣다가 안 된 것 같아 바로 우리도 그냥 엔딩송 갑니다. 권위의 타격을 받고 가수를 전향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떻게 하죠?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라. 아니 가수인데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아, 아니 왜 자신 있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네,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오랜만에 벌써 까먹었어요. 아, 네. 네. 자, 저희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네. 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라. 좋다. 네, 그다음에 끝. 계속 이거예요? 아... 아... 아, 작사 작곡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작사 누가 했지 그러면? 작사를 제가 했습니다. 아, 작사를 이런 걸를 누가 하겠어요? 금수저로 나면 잘났냐? 뭐 이런 거죠. 외제차만 타면 끝이냐? 뭐 이런 거죠. 아, 해양이 있네. 가서 젠젠젠 젠틀맨이었습니다네요 거의. 짠 짠.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앨범 낼 생각을 하시죠? 아니 노래를 잘 돈만 내면 앨범은 낼 수 있습니다. 노래 노래는 잘하세요 실제로? 아, 노래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방송 끝나고 네. 들려드릴게요. 아, 여러분. 아니 됐어요. 네. 방송 끝나고 안 들을 거고 시동은 걸리지 않는 곳으로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동을 걸어라 박시동. 아 가수의 노래 끝으로 살짝 한번 맛을 봤고요. 올해 앨범이 다시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 아 진짜 아 진짜 이건 진짜 진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앨범 성공하면 경제평론 안 하고 트로트 가수로 가려고. 아 진짜 할 리가 없잖아요. 아, 진짜 노래 잘하거든요. 큰일 났어. 임영웅이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아니요 가사가 들어왔어요. 가사가 누가 들어왔냐? 류군 시인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이걸로 앨범 내라. 아.
유근신님 아시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예, 예, 예. 오. 유근신님이 작사를 두 개 보내주셨어요. 어. 이걸로 노래 만들어라. 어. 그래서 제가 하나는 제 원래 친한 작곡가한테 곡 작업을 해놨고. 원래 친한 작곡가래.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이거 아 이게 뻥인 줄 아는구나. 나 음악인이에요. 아, 진짜로 예전에 나와요. 원래 진짜로.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대기 중인데 뭐냐면 윤일상. 어머. 일상 형님한테 보내놨어요. 아, 일단 형님이라고 하지 마요. 왜 친한 척하고 그래. 진짜 친한데 근데. 그래, 일상 형님이. 아. 일상이 형님. 아, 작곡해주면 형님이지. 어, 네, 노, 네 목소리 다시 듣고 이 가사랑 맞는지 내가 다시 보고. 아. 그래서 나한테 사실은 오디션을 봐라. 아.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일상 형님만 통과되면 류근 윤일상 작사 작곡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 싱글 앨범이래 하나씩. 가수, 어. 가수가 박시동이라고. 그렇죠. 쇼케이스 여기서 하면 돼요. 아, 안 믿어지네. 예,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내 눈에 시동을 걸어라 보자. 자, 우리 네. 최윤규 기자님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뵐 텐데 요즘에 동접자가 조금 괜찮습니다. 어. 네, 지금 이 분위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한 2만까지 빠르게 한번 올려보는 여러분 주변 분들 빨리 데려오시고요. 끝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